네, 승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주승 김도영이 오늘 목요일 방송 어김없이 진행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지루하셨고 와 답답했다라고 생각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상당히 그만큼 시장이 아직 오리무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인구 5명당 1명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요. 바로 질환 때문인데요.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쩔 땐 가끔 스트레스와 함께 같이 오는 거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 5명의 인구 중에 1명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잠을 잘 못 잔 게 벌써 한 1년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푹 자보는 게 소원이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또한 전날 밤의 수면 양에 상관없이 내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불면증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지키셔서요. 저 주쌤도 한번 우리 메인 작가님이 늘 이 오프닝 때 보면 저한테 뭔가 무건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불면증 해방되시고요. 승천팀에서는요,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요, 여러분들 전략 속에 있는 시황의 오리무중에 그 불면증을 저희가 엔돌핀으로 처방전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장 시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4.04포인트 상승 마감한 1957.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시장 1.86포인트 상승 마감한 517.8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역시 개별주 장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0.7원 상승 마감한 106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우리 멘토분들 최근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는 분명합니다. 지수는 어려울지 몰라도 종목은 잘 가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성적표 확인합니다. 운영 원칙은요,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금일장, 저는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됐었는데요. 3.81% 상승 마감을 하면서 20% 수익률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3.7%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 바이오엔이 다른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때 3.4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플러스권 들어와 있고요.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금일장 오늘 대표이사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죠. 불확실성이 0.4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매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비상교육을 오늘장 시초가인 12,850원으로 마이너스 6.5%로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요일장 승천주로 서한이 1,7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1.8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돌려주었고요. 수요일날 승천주로 MC넥스 11,6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오늘장에서 1.55% 상승 마감하면서 34.1%를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2.86% 상승 마감하면서 17.3%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8,300원에서 현재 보이는 화면대로 8,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를
현재 7,300원, 이미 익절가 부분이었죠. 매수가가 7,050원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이익 실현 가격을 7,650원까지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쌍두마차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병군 멘토가 선점을 해서 올라올지 궁금하고요.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8.9%로 2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가 한진중공업홀딩스와 넥스턴으로 28%와 25%로 3, 4위를 기록합니다. 역시 두 분이 지금 상당히 코트가 양호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5위권의 차바이오엔이 올라오면서 21%를 기록하고요. 포트폴리오 1위 공개합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벽산 34.1%로 1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장의 전략의 불면증을 해결해 둘 두 분의 우리 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는요, 바로 이상로 멘토 수익률 1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포트폴리오 전 종목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예병군 멘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한 분은 포트폴리오 1위를 지금 달성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진작에 1위 하신 다음에 명예전당 몇 개월째 혼자 나오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장 어떤 흐름을 보셨는지 특히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시장도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좀 더 나타났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 지수 보면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바로 이 세계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진작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여기에 1960포인트, 63포인트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저항 구간으로 또 작용을 했다는 거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오늘장 상당히 쉽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장 또다시 내리면서 여기에 우리 뭐 소위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요. 일단 내일 시장 상황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세거든요.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수를 올리는 작업 자체를 오늘 기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항상 외국인이 지수를 올리려고 힘을 상당히 많이 썼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올렸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도의 포지션을 자리 잡는지 아니면 매수의 포지션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섣부른 지금에 대한 비중의 확대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지수가 돌파가 되는 것을 보고 코스피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오늘장 대응과 자신의 전략을 좀 들어보니까요. 현재 조금은 거쳐야 될 안개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보수적 관점을 좀 언급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실적이 대중국 쪽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와 함께 또 다시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월장 효과에 대한 부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다. 즉 중소형주 쪽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중소형주 쪽으로 몰리고 있다. 요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낙폭이 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이라는 부분 그런 매력
저평가 매력이라는 게 또 부각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 랠리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523포인트까지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아니라 안도 랠리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한 523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스피가 오늘 1960선을 딱 그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 지금 코스피 자체도 안도랠리 쪽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애매모호하게 마감을 해버렸죠. 그래서 진짜 애매한 구간, 모호한 구간이 돼버렸다. 그래서 1960선 밑에서 과연 여기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 건지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급하게 선회를 할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다. 즉 관망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좀 동일하게 언급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 쪽의 중소형주 랠리는 분명히 지금도 순항하고 있다. 돛을 달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은 좀 두들겨보고 확인해봐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종합지수의 위치와 함께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모두 다 1960포인트 자리에 지지 안착과 저항값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분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랠리가 상당히 개별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림페이퍼를 봐야겠죠. 네네. 일단 무림페이퍼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무림페이퍼가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이 매수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걱정 자체를 안 하고요. 다만 지금은 하단 밴드 자체를 좀 더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이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지켜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시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매물권 그리고 앞서 있던 파동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버히팅이 조금 걸렸다, 그죠? 오버히팅이 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50원 구간 자체가 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권을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수권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월봉상의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항상 이런 식으로 차트가 크게 오를 때 무림페이퍼 종목군은 항상 조금 길게 보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추세 자체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추세대에 놓여 있는 상태고 앞서서도 그림이 똑같이 연상이 되겠죠. 이 그림과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상당히 유사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신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는 좀 더 짧게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좀 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세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무림페이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 중에서도 집중해봐야 될 종목 점검합니다. 예, 저는 이제 포트에는 지금 뭐 현재 더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월요일 날 포트에서 편입을 좀 제외했던 그러니까 제가 그 편입을 제외하면서도 포트의 어떤 프로그램 규칙상 포트의 재편입을 위해서 이 종목을 어쩔 수 없이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화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화제약을 제가 월요일 날 포트에서 좀 편입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계속 기존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셨죠. 예, 예. 오늘 그 상한가 그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네.
동시에 효과상 거의 밀었는데요. 이 종목은 그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종목을 또 승천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지금 제대로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니까 일단 저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익절가를 잡아가는 방법이죠. 그죠? 익절가를 26,500원 선에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26,500원을 일단 익절가로 하시고, 요게 3만원에 넘어가면 27,500원으로 익절가를 한 천원 정도 상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타고 있는데 굳이 TP, 즉, 목표가를, 정해서, 잘 올라오고 있는 말에 목을 치는 것보다는 익절가를 살살 올려가면서 어깨에서 파실 수 있는 전략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근화제약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3만원 위쪽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충분히 거기까지 올 수 있으리라 보고, 익절가를 높여가시는 전략,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모두 다 강력히 홀딩해서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이겠고요. 월요일날 저희가 포트 운영 원칙상에서 근화제약의 포트에 제어되었지만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지금 목표가와 그리고 멘토링을 잡아주셨으니까요. 다시 좀 점검을 하셔갖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대로 멘토링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병곤 멘토는요, 샘플러스에 지금 계시는 소소 멘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요, 중소형주의 랠리, 이제 옥석 가리기에서 더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점검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거든요.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예병군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좀 확인해봐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슈를. 형보다 아우, 코스닥 피난처로 두각 나타내나. 자, 연초 이후 유가증권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모멘텀, 환율 등 대외변수에 강한 체질 등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으로 돌아온 외국인 훈풍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을 앞세운 중소형주 포진한 코스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테마주가 빈번하게 형성되며 올 초부터 각종 신기술 테마주가 코스닥을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중소형주 랠리 상당히 큰데요.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를 언급해 주셨고요. 포트에 있고요. 자, 이해 맞습니다. 우리 이상로멘트의 종목 발견 신봤다 중소형주 탑픽 종목은요, 네, 윈스테크넷 하겠습니다. 윈스테크넷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부터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건요, 대형주를 조금 비중을 줄여서 이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지 싶거든요. 이번에 또 좀 이제 편안하게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지금 피난처라고 얘기되는데 피난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리스크에서 유일하게 좀 방어적 성격이 강한, 즉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 수출주들은 여전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내수주고, 그 내수주 중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업황군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코스닥 순풍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언급하시죠.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 우리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어때요? 항상 돌고 돈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아무리 봐도 조금은 이거 올인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만큼 악재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일본보다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같은 물건이라도 이 물건이 조금 더 아무리 봐도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외국인이 좀 더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겠죠? 바로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고 또 단기적인, 그러니까 시세를 상당히 분출내기 쉽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락, 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확률도 더욱더 높아진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또 다른 모멘텀을 찾아서 가야 되는 곳 바로 1월 달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마감이 되었던 CS2014를 통해서 우리 세계 전자 전시회죠.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3D 테마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IT와 자동차 간에 융합된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을 좀 더 이끄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바로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바로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뚜렷하게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코스닥의 중소형업체들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일단은 지금 제가 그걸 수급을 조금 보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코스닥 이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계속 지금 연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팔 때는 조금 팔고 네. 살 때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출연해서 계속 설명드린 얘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 위한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코스닥의 동반 상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올라와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동반 상승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즉 이런 분위기가 제대로 훈풍을 받으면 또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굉장히 코스닥 쪽에서는 523포인트 거기까지는 훈풍, 지금 진짜 순풍입니다. 순풍. 그러니까 돛단 듯이 갈 수 있는데 자 523선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다시 잡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 외국인들이 더 매력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장성이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즉,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맙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도태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건희가 또다시 창조 경영,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또다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 먹거리를 찾기가 아무래도 대형 이런 대형 종목군들은 쉽게 몸집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형 종목군들은 쉽게 몸집을 많이 틀죠. 그래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데 그런 무작위한 사업 영역을 펼치는 회사보다는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테마군들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뜻을 두시다 보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먹거리 쪽에서 어떤 뭔가 사업 영역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영역에서 약간 확장하는 쪽에 어떤 회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특히 예병근 멘토, 저도 대박 플러스 시즌2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도 매주 요일마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예병근 멘토가 대박 플러스 때 이 얘기를 하셨죠. 중소형주 매매는 중장기로 가져가라. 하지만 대형주의 매매는 단기로 가져가라. 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장세가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예. 그 국내 증시가 2014년도 천만원에 와서는 오히려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했던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뭐 안정적이기는커녕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예. 지수도 갈팡질팡 오리무중 속에서 코스닥 쪽으로 지금 상당히 훈풍이 들어왔는데요. 예. 자 그러면 예병은 멘토 대박 플러스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예. 지금이라도 코스피 있는 비중을 줄여서 코스닥으로 확 가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요 지수하고 무관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형주가 지수하고 무관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 지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자꾸 지수에 의해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요, 그 성장성이 부각되는 한까지는, 즉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의 성장성은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문이죠. 그 소문에 계속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때쯤에는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이고, 지금 막 성장성이 부각되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박 플러스도 그렇고 여기 주식 승천에서도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만 간다, 코스닥은 이제 안 간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여러 전문가님들한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궤변론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성장성 있는, 즉 내가 지수에 의해서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군에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기적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좋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애병근 멘토님이 지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시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월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2월달로 넘어가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코스피가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요. 그러면 현재 1월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오른다고 치고, 그러면 2월달 되면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어떤 부분이 더욱더 농사를 잘 지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환율적인 부분, 대외적인 악재가 여전히 잔존을 했던 201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닝 쇼크라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자체가 2월달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 지금 코스닥에서도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은 다 달려가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2월 달에는 실적별로 분명히 리더격이 있을 거고, 다시 한 번 더 평균 수익률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 앞으로의 라이징 스타가 겸비된 기업이 진정 우리가 좀 더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묶여놓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가져가실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지금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를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 실적적인 측면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기,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고차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 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게 SK 양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SK 네트워크스 순간 갑자기 SK 양카로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발음 좀 때려주시죠. 예, 발음 양카입니다. 이거 발음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 보실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녹여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SK 네트워크스가요. SK 네트워크스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전화 안 왔는데. 예? 그새 샀네요. 아, 전화가 안 왔어요. 예, SK 네트워크 산다고 저한테, 예. 외국인이. 그래, 이 외국인들하고 좀 받아주시지, 참. 좀, 예, 네. 굉장히. 스미스 씨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오늘 예배문 회사님의 이 예, 흥분하시니까, 뭐, 예. 흥분이라기보다는. 지방방송이 지금,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도 꾸준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내수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즉, 엔화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 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가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되고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차트상으로 봐도 저점대를 뚫고 이제 저점대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는 네. 종목이라고 또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지금 포트에 편입은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탑픽 종목을 오늘 제가 이상범 멘토님 딱 얘기 끝나자마자 그게 너무나 부합하는 종목이 또 SK네트워크스라서 저희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MC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지 네.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꼬겠습니다. 뭐 네. MC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방송이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대단 네. 저기 마이크하고요 화면을 안 드릴까도 했는데요. 농담이고요. 자,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타사 비교 자체가 불가가 되고 수익률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진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먼저 선취적인 관점의 포트가 구성이 됐고요. 코스닥의 모든 종목이 지금 다 가지는 않죠. 가는 종목군들만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이 가장 선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맞춰서 경제방송, 증권방송에서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고요. 이해 맞습니다. 윈스테크네 상당히 보안 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있다가 급락이 같이 나왔어요. 왜 이것이 중소형도 이제 탑픽 종목이 됐는지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돌다리도 두드리자라는 관점으로 윈스테크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신기술적인 부분이 부합되는 종목군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부합되는 신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3D 프린터 그렇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그렇겠고 뭐 스마트카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부합된 종목군들과 보안 관련주는 다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왜 윈스테크넷에서 빠졌습니다? 바로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일까요? NI에 대한, 엔저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벌써 52%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독보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적인 부분은 88%, 그리고 나머지 12%가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매출 자체는 아직까지 상당히 극소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을 어느 정도는 가속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윈스테크넷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엔저에 대한 이유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한 번의 급락이 나왔었죠. 이 두 번의 급락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 선 자체가 바로 481선입니다. 481선 몇 년일까요? 예, 2년 동안의 평균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 자체가 지금은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행보를 갈지언정 더 이상 크게 빠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4분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여기에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좀 더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큰 수익률보다는 단기적인 수익률이 필히 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예. 근데 네. 윈스테크넷이 이게 그 일본의 NTT 도코모라는 곳에 네. 스파이더를 진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결제 수단이 이제 엔하로 쪽으로 결제를 받으면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엔하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납품 자체가 2012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정이었죠. 그래서 2012년에 환율을 같이 한번 보시면 변화 자체가 11%대의 큰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는 더욱더 큰 변화량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봤을 때 2012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외환 손실 자체가 500만 원으로 잡혔다는 거죠. 생각보다 조금 적은 금액적인 부분이 잡혔었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번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외환 손실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일본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잡히는 과정이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낙폭 자체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주가를 한 번 더 재평가 받는 구간일 뿐이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기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아있는 호재거리를 좀 더 부각이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또 이런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산 자체가 죽은 고액 자산가 분들은 무조건 대형주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연초부터 참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승천을 통해서 대형마트, 주식 승천 마트에 오신 거죠. 이 속에서 우리 멘토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중소형주들을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주의도 언급하고요. 저도 두 분의 힘에 조금 더 빌어드린다면 실적이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까지 지속되는 IT 부품주,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경우에 재매수 관점으로 반드시 가져가시면 자산증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카트에 잘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로 멘토의 윈스테크넷을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중소형주 랠리 부분에서 환율 시장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코스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윈스테크넷을 예를 들자면 현재 결제 환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윈스테크넷 얘기는 다 들었고요. SK네트워크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자, 환율 영향이 없는 업종, 내가 탑으로 이 종목 또는 이 업종 보고 있다. 그 안에서만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멘토. 예. 당연히 지금 환율 영향이 조금 덜, 그러니까 덜 미칠 만한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만은 안전하게 조금 피해 있을 때는 피해 있어야 된다. 저는 소나기 늘 피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SK 네트워크는 내수주이고 아무래도 환율하고 크게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유럽 대미 수출이 강한 쪽. 그러니까 대일본 수출 쪽보다는 대유럽 대미 수출 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그다음에 대중국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지금 또 영토 분쟁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그래서 그 반일 감정이 생긴다면 반사적 이익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눈여겨볼 시점이고 일본과 관련된 종목은 조금 한 걸음 조금 뒤로 물러서서 피해 있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병근 멘토 같은 경우는요. 대미 관련된 쪽과 대중국 관련된 쪽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으로 보자 중소형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환율의 영향이 좀 적은 곳으로. 이상로 멘토는요? 네, 저는 지금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서서 에병근 멘토님이 중국과 관련된 곳 그리고 뭐 대미, 대유럽과 관련된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섹터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바이오 제약 업종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보자고요. 셀트리온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말이 많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흥행에 대해서 아니면 시기 자체 유행을 안 타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화장품주 마찬가지로 하단에 우리가 한국콜맛 빠지면서 신저가다 이런 말 언제 많았습니까? 이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를 찍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콜마 직접 기업에 대한 방문 나가보시면 지금 공장도 새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짓고 있을까요? 그만큼 잘 되니까 짓고 있는 거겠죠. 그런 분위기 자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한류에 대한 분위기를 틈타서 바이오 제약업종 자체가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제약업종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장에 지금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나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바이오 쪽 집중해 보겠다.
제가 하나의 지금 긴급하게 서치를 하면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녹십자와 일동제약이 적대적 M&A 부분에서 지분 싸움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장후에 발생이 된 부분이니까요. 내일 혹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중소형주 랠리 상당히 더 추가적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 이후에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단답형으로 yes or no로 가지고 답변을 듣고 그에 따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부터 언급하실래요? 저는 뭐 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Absolute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다시 앞에 Absolutely. 예. 영어 잘 못하시죠? 예. 네, 예. 제가 오늘 할 텐데. 예. 예. Of course. 뭐,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Of course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바닥 네. 대비해서 20, 30%는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성장성이 남아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523포인트까지는 사실 순항하리라고 어느 분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 좀 참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형주가 성장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바닥에서 턴하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화장품주 잘 꼽아주셨고 바이오주들 잘 꼽아주셨는데요. 그런 관련주들도 역시 바닥에서 턴하고 그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는 점. 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바로 이 중소형 섹터의 강한 상승을 계속 끌어올리라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인다. 팔 때도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이지만 살 때도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치지 않는 한,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땠습니까? 예전 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록을 세워가면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하잖아요. 그랬죠. 그때 코스피 주가가 어땠는가 하면 지수가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코스닥에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적이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조금 먼 기억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규모상도 상당히 지금 크죠. 네, 예, 규모도 네. 좀 큽니다. 빠져나가려면 예. 이거는 뭔가 코스닥의 강한 랠리 이후에 그렇죠. 공백이 있어야만 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 연속적인 순매수세 아직까지는 순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자, 이상로 멘토는요. 예스입니까? 놉니까? 나빼드 하겠습니다. 나빼드요? 예, 나쁘지 네. 않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너무 긍정적이지는, 뭐, 저의 판단에는 너무 긍정적인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만큼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는 지뢰밭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르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 종목이 밀집된 상태로 정해 군단만이 오른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을 하는 종목군 그리고 서울경제TV 주식승천을 통해서 보는 종목군과의 수익률은 괴리율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종목보다는 나쁘지 않은 우리들의 종목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지금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종목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자, 중성주도 결국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대형주의 실적보다는 어닝 쇼크가 좀 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3분기 실적 좋았던 종목군들 4분기 지속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략하는 데 있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빨간 신발다 부분 형만한 아우가 아니라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됐습니다. 코스닥 피난초로 두각을 나타냈나라는 부분에 맞다라고 언급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요, 현실적인 패러다임을 한번 찾아보자. 좀 추격 매수도 가는 구간이다라고 주시면서요. 윈스테크넷 단기적으로 악재에 의해 소멸 자리가 왔다라는 부분에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줬습니다. 예병근 멘토는요, 지금 현재 포트에도 있긴 한데요. 저평가와 성장성 높은 중소형주가 답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건 중소형주의 실적밖에 없다라는 언급과 함께요.
공격적으로 중소형 집중해보자, 고액자산가분들 나에게 와라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 투자에서 언제나 가끔씩은 필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성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의 와이즈 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예병건 멘토는요, 월요일날 승천주를 주셨죠. 저희는 공평하게 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와이즈 비전. 우리가 종목명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보죠. 네. 우선 지금까지 제가 들고 왔던 종목군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종목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제 종목군이 방송용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수익은 나는데, 네. 조금 루즈한 면이 좀 많았죠. 음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을 했다면, 저도 이제는 청마해가 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방송에 적합한 종목군들로 한번 꾸며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IG비전을 좀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고요. IG비전,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바로 SK텔레콤의 알뜰폰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알뜰폰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IG모바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 제가 알뜰폰을 들고 왔을까요? 지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오르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올랐죠. 내려가는 것은 월급만이 그대로고 내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알뜰폰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3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반면에 4분기에는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좀 종목군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평균 가입자 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월평균 지금 10만 명씩 가입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솔직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알뜰폰 말고 그냥 이 통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화기대로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는 점,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어서 차트도 곧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계선을 이용해서 매수에 잡는 과정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요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삼로기법 밴드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은 아니에요. 그만큼 여기 하단 밴드 자체가 지금 1670원대거든요. 근데 1670원에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오늘 가지고 왔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5일선을 공략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5일선에 있는 상태에서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좀 더 분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매수가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가는 하단에 1640원 밴드를 매수가로 잡으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있던 물량을 지금은 대부분 다 흡수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75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더 러프하게 하단에 1550원까지 우리가 길게 좀 더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와이즈 비전 우리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알뜰한 것은 지혜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고 가기 전에요. 중요한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무노 멘토와 지금 출연하신 우리 이상노 멘토가요. 2014년도 승부주로 1월 1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가져가셔서 상반기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승천팀의 기업가치죠. 발굴투자 달인인 우리 정동훈 멘토하고요. 김선윤 전문가가 2014년도 특급 주도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강연회를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동훈 멘토와 함께 멘토링 잘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무료 강연이니까요. 많이 가셔서 기업 탐방이나 이런 것이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예병근 멘토와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한 주를 맞면은 다음 이번 주 금요일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